그러니까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정작 수사기관이 그 정보를 왜 요구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말인데요. 피해자들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들은 수사에 활용된 뒤 무혐의 판정이 나더라도 수사 기록에 첨부돼 보관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이동통신사에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 이렇습니다. 2011년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경선 당일 특정 시점에 경선 장소에 관할 기재국을 통했던 통화 내역 전체를 압수합니다. 그리고 해당자 659명의 개인정보를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영장 없이 제공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경선 현장을 취재하던 인터넷 언론사 참세상 기자 김용욱 씨의 정보도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 기자와 통화를 했던 취재원의 개인정보도 검찰에 제공됐습니다. 검찰이 이분과 통화한 거를 확인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왠지 꺼림칙하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분이랑 무슨 통화를 했나?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했나? 이 생각이 또 들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계속 검열하게 되고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좀 보호해주고 이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의도치 않게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에 드러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사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만 하는 취재원의 정보는 국가기관에서 고스란히 가져간 셈입니다. 내가 뭘 또 잘못했나? 내가 또 무슨 얘기를 했지? 이거 뭐 또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나? 계속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불안감 같은 게 생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가 개인이 내밀하게 자기의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자꾸 언저리에서 들춰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고 이거를 무차별로 뭐 몇백 명씩 기지국을 통해서 이 신원을 확인하고 이런 방식은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하지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동통신사는 아무런 기준 없이 수사기관이 요청만 하면 관행적으로 고객 정보를 제공해온 겁니다.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서 요청서가 왔을 때 요청 사유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건데요. 그 피해는 좀 민감한 얘기라서... 하지만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영장 없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협조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 없이 이제 수사 요청이 왔을 때에 대한 게 일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83조가 뭐냐면은 사업자는 요청을 따를 수 있다. 근데 이게 의무적인 정보가 되게 확실치가 않대요. 지금 좀 곤란해요. 이거를 저희가 뭐를 움직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정부 쪽에서 이거 83조를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고객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고객들이 이 통사에 지금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고객들이 이 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며 주소며 이름이며 생년월일이며 이런 것들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사기관이든 누구든 제3자가 요청을 했을 때 고객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제공한다는 것은 상도의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수사가 끝난 뒤 혐의가 없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될까? 통신자료 폐기와 관련한 규정은 경찰 범죄수사규칙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청에 폐기 절차를 물었습니다. 근거 법령상에는 이제 따로 뭐 폐기 부분에 관해서는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네. 법령상에 없고 이제 모든 것들은 검찰로 송치되죠. 무혐의자라 그럼 불기소되잖아요. 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모든 사건 서류가 송치가 되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보존사무규칙도 무혐의자의 통신자료 폐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혐의자의 통신자료 폐기에 대해서는 왜 따로 규칙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맞는 예, 맞죠. 뭐냐면 검찰 보존사무규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어차피 이게 수사상 취득한 통신자료는 네. 기본적으로 수사에 필요해서 통신 전기통신사업자한테 요청해서 받은 건 다 해당 수사기록에 편찰이 돼요. 네. 같이 간다고요. 같이. 결국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혐의가 있든 없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누적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폐기 절차가 없다 보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지금 수백 명의 정보가 아무런 관련이 범죄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기록에 남아있는 거죠. 외부로 공개하는 절차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어쨌든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필요 없는 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목적, 그러니까 수사 목적과 관련해서 통신자료를 제공받으라고 한 것이지 수사상 모두 취득한 통신자료, 아니 그러니까 통신자료가 합법적이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지향하고 있는 시민단체 오픈넷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제공된 피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정보를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봉입니다.